매일 우리 밥상 위에 올라와 가족의 건강을 지켜주는 초록색 천연 영양제 나물. 키로에 만 원이요. 나물을 손질하고 당일에 데쳐서 정기 배송을 한다는 아이디어로 1인 가구는 물론 바쁜 주부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. 나물 청년 서재호입니다. 부모님 때부터 2대째 이어서 나물을 좀 더 소비자들 알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청년입니다. 생나물을 배송해주는 업체는 많지만 나물을 직접 데쳐 배달하는 서비스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한데요. 우리나라에 자생하는 식물은 약 4천여 종. 또 모양도 같이 페이지 유통하는 것 같은데. 이 중 시장에 유통되는 식용 작물은 약 230여 종 가까이 된다는데요. 이 모든 나물을 꿰고 있는 31살의 젊은 나물 박사. 서재호 대표의 성공 레시피 지금 공개합니다. 일체가 원래 잘 나가야 되는데. 나물 공장 내부에는 전국에서 올라온 다양한 봄나물 박스가 가득합니다. 저희 당일 나물 나가는 것들이기 때문에 너무 많이 데쳐놓으면 또 남잖아요. 그래서 그 하는 거 보고 이제 더 추가로 하는 거죠. 들어온 양만큼 보고. 이 나물들은 이 공장에서 하루 남짓 머물다 전국 각지로 신선하게 배송된다고 합니다. 97도 이상에서 나물을 데치고요. 그래서 처음에 라인이 그 데침기고요. 두 번째가 세척기, 그러니까 버블이 올라오고 있잖아요. 세척기, 세 번째가 냉각기랑 연결돼가지고 10도 이하에서 냉각을 시켜요. 그래야지 나물이 색깔이나 좀 더 식감이 좋아서 그런 식으로 지금 저희가 처음부터 설계해서 기계를 만들어서 지금 그런 식으로 지금 공장이 되고 있습니다. 대부분의 나물은 생으로 먹기보다 한번 데쳐 먹는 게 좋은데요. 나물을 데치고 세척한 후 냉각하는 모든 과정은 자체 개발한 기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. 이 치나물은 한 두 봉지씩만 해. 이거 맨날 줄 때가지고. 그런데 뜨거운 물에 데쳐진 나물을 맨손으로 잡는 서재호 대표. 손 괜찮습니까? 뜨겁죠? 뜨거워요. 맨날 지져. 맨날 지어요. 근데 이게 만져봐야 상태를 알 수 있어서 만져봐야 되기 때문에 육안으로만 봐서는 나물이 잘 데쳐졌는지가 안 나와요. 나는 한 20조는 하거든, 최소. 나물을 데치는 일은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습니다. 나물 종류마다 데침에 적합한 온도와 시간이 다르기 때문인데요. 이런 어려움을 사업의 기회로 포착한 서재우 대표. 그는 어떻게 나물 사업을 하게 된 걸까요? 저희 부모님이 한 20년 넘게 해왔던 건데 저는 이 나물 사업을 부모님이 이제 힘들어서 못하시겠다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없어지는 것도 싫었고요. 어떻게 보면 남들 이 나물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데는 없거든요. 네, 그런 것들이 광명시장에서도 많이 유명했고 광명시내에서 유명한 데인데 저희 부모님 해왔던 것들의 청춘이 다 없어지는 거잖아요. 그런 점이 싫었던 점도 있고요.